근데 맥주 시장이 왜 다시 주목받는 거야? 얼주가들한테서? 그렇죠. 이게 수입 맥주가 4캔 만 원 할 때에는 수입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에이. 다양하고 이색적인 수제 맥주의 굿즈화, 다시 말해서 기념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처럼 수제 맥주를 소비를 한다는 건데요. 에이. 뭐 다른 배경도 사실 있어요. 뭐 주세법의 영향이나 에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현상은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협업 수제 맥주 가 잇따라 출시됐고 네. 이들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시장의 파이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난해 5월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손잡고 만들어낸 곰표 밀맥주예요. 곰표. 곰표. 라떼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곰표 밀가루 있잖아요. 네. 그 마크가 그려진 수제 맥주인데 이게 네. 출시 3일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동인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 최근에는 국민 장수권 롯데제과의 주시 후레쉬와 협업한 프리미엄 수제 맥주 주시 후레쉬 맥주가 선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게 맥주캔 디자인에 이 후레쉬 주시 후레쉬 껌 포장지와 동일한 노란색 바탕과 과일 그림의 그 특유의 글씨체를 입혀서 레트로 감성을 재현해서 이건 역시 좀 얼주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캔 자체가 굿즈라는 얘기죠?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곰표나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시 후레쉬. 네, 너무 인기가 동이 나서 네, 네. 특히 때마다 그 없어요. 가장 최근에 그 골드스타 네. 아시죠? 금성 네. 옛날에 막 에어컨 가전 만들어 네, 맞아요. 금성 그 금성 네. 맥주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레트로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네. 그거는 저도 너무 마셔보고 싶어서 막 편의점을 찾아다녔는데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먹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 귀엽고요, 괜히 금성 모르죠? 저희 어렸을 때 막 어렴풋이 그 유리로 된 TV 맞아요. 골드스타 맞죠? TV에 적혀있었던 브라운관이라고 하나요? 네, 그 네. TV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복고의 그런 레트로. 느낌 예, 예. 그런 느낌 있죠. 그걸 근데 이렇게 마셔서 또 이제 결국 못 마셨어요? 아직까지? 네,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전 그 곰표 같은 경우에는 마셔봤는데 네. 이게 그 사실 밀가루 냄새나요? 아니요. 맛있는 수제 맥주입니다. 큰일 나죠. 네, 이게 가잼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재미를 따지는 것이 또 얼주가들의 소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잼비. 네, 그래서 이런 가잼비를 가장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이 수제 맥주 캔 맥주라는 게. 네, 한 캔은 2,500원 꼴이니까 만 원 네 캔 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향을 전시를 하고 재미도 추구하는 동시에 이게 또 맛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맥주 국산 맥주 맛없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런 수제 맥주들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질은 물론이고 좀 다양한 개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소장하는 재미, 자랑하는 재미에 더해서 개성 있는 맛까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얼주가들 입장.